기찻길에서 줄넘기를 하던 퍼스널 트레이너가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아틀랜타주에서 아킬레스 윌리엄스라고 통하던 한 인기 퍼스널 트레이너인 트래비스 윌리엄스 씨는 유튜브에 올릴 비디오를 촬영하다가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30세의 그는 유튜브 채널에 운동 비디오를 종종 찍어 올리고는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윌리엄스 씨는 아틀랜타주의 데칼브 카운티 록스보로가 근처의 기찻길에서 친구와 줄넘기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기차가 접근하고 있었을 때 자신이 기찻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차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지나가면서 윌리엄스 씨를 치였고 그 영향으로 그는 사망했습니다. 기차는 또한 촬영 중이던 친구도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사망한 것은 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보 스타 씨와 그의 동료인 그레그 플리트 트레이너는 지난 1월 에너지 드링크 광고를 촬영하다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플리트 씨도 마찬가지로 기차를 우습게 보고 기차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너지 드링크를 과음한 것 같은데요. 여기 기차가 사람보다 더 빠르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